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금융주들에 대한 투자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밸류업 프로그램에 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뭐 9월에는 밸류업 지수도 이제 나온다고 하죠. 이거 수혜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자, 여기에다가 지난주에 어느 정도의 조정도 받았단 말입니다. 위치도 괜찮은 것 같고. 자, 신의원님. 금융주 또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아니요, 금융주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하지 않으세요, 또? 네, 그렇죠. 재미가 없잖아요. 굉장히 재미가 없고. 그렇다고 재미가 있게 바꾸려고 해도 쉽지가 않은 업종이고. 근데 좀 바뀌었다고 강조해주셨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냥 트렌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린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네, 저는 좀 재밌는 주식을 좋아하거든요. 아니면 먹는 주식. 제가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음식료 기업이나 이런 거를 좋아하고. 금융주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노출이 안 되었었죠. 그동안. 근데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유가 분명히 있고 거기에서 지금 왜 봐야 되죠, 그러면?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변화를 선도하는 업체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주가 흐름을 갖고 오기 때문에 저도 뭐 안 다룰 수가 없는 거죠. 좋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지만 인기가 많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이고. 네. 뭐 금융지주가 지금 그러니까 이것부터 말해야겠네요. 국내 증시 상장사가 2,587개라고 하는데 네. 코스피가 844개, 코스닥이 1,743개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밸류업 계획 공시를 내놓은 기업이 여러분 놀라울 겁니다. 15개. 그렇게 지금 방송에서 뭐 밸류업 하루가 요즘엔 별로 조금 덜 나오긴 하는데 네네. 한창 나올 때 맨날 무슨 밸류업이니 네. 밸류업이니 수혜주는 뭐니 그러다 보니까 뭐 밸류업을 한 절반 정도는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15개면 동참을 절반 정도는 한 것 같은 느낌이죠. 지금 느낌상 15개 1%도 안 되는 거잖아요. 0.58%랍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0.58% 기업이 참여를 한 거 가지고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지금 선전을 네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전을 했다기는 그렇지만 선전을 해야죠. 정부에서는 이제 밀어야 되니까 선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요즘에 워낙 매체가 많다 보니까 나오니까 야 이거 밸류업에 정말 열심히 동참을 하는구나 하지만 참여한 기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15개 가운데서도 9곳이 금융지주랑 은행 증권사예요. 금융주들이네요. 그러니까 은행, 증권, 금융지주회사 빼고 나머지 2,587개 중에 일반 기업은 단 6곳만 밸류업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네. 처참한 지금 결과. 그러게요. 근데 요거를 이제 바꿔 말하면 나머지는 처참하니까 여기 참여한 아주 극소수의 일부 기업은 밸류업에 대한 이 그 시장의 기대치를 완전히 그냥 스포트라이트를 이렇게 단독으로 받는 거, 핀 스포트라이트. 그러게요. 금융주 아닌 회사들은 뭐예요?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네, 6개가 알려주세요. 있는데 네, 네. 조사 내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발표가 아니죠. 알려주세요. 발표되었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6개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9개 중에 이제 이 9개밖에 없다. 그 금융지주회사는. 그래서 이제 금융지주회사가 요 중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미는 정책 그리고 그거를 기업에서 받아치는 거. 이게 맞아떨어져야 제가 줄탁동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 어미새가 쪼는 거랑 안에서 애기새가 쪼는 게 만나야 계란 껍질이 깨지지 이게 한쪽만 해서는 안 돼요. 힘이 그쵸.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금융지주회사는 그러면 한쪽 힘이 더 들어간 거잖아요. 아기새도 쪼아주는 거잖아요. 밖에서 정부 어미새가 쪼아주는 거를. 그러니까 금융지주회사는 이제 밸류업 완전 주도주로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50위권 이내에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 메리츠 금융지주. 그렇죠. 50위권 내로 압축을 하면 또 4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딱. 그러니까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 있으면서 지수를 조금 움직일 수 있으면서 밸류업 어떤 버퍼까지 받을 수 있는 거는 딱 4개로 지금 압축이 된다. 실제로도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메리츠 금융지주가 지금까지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4개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해요. 제가 맨날 그 레벨에 대한 얘기를 드리잖아요. 방산을 뭐 어떤 기업을 하더라도 좋은데 한화 에어스페이스를 무조건 그렇죠.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고 된다. 그게 만약에 어떤 추세 이탈이 벌어진다. 꺾이면은. 그럼 후발주 하시는 분도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를 하시더라도 SK하이닉스가 꺾이면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더 높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중심은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하시는 분도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꺾이는 잘 봐야 돼요.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신한지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의 흐름이 지금의 밸류업을 주도하고 있다. 다른 거는 지금 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네.
아마 제 생각에는 현대차, 기아 거기 아까 제가 여섯 개 중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현대차 기아가 그 정책을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네, 나머지 세네 개는 제가 내일 알려드리도록 체크해 하겠습니다. 체크해 주세요. 좋습니다. 자, 이러면 금융주들에 대한 흐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밸류업의 수혜를 직격으로 받을 수 있는 시가총액 상위 안정적인 기업들 4개를 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그러면 관련해서 금융주들의 최근 흐름 좀 볼까요? 곰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금융주들 최근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금융사 KB금융과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9일 최고점을 찍은 다음에 개파락이 시장과 함께 흔들리면서 나왔고요. 그 후에는 다시금 이 거래 뒤부터는 차분하게 회복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전일만 보게 된다면 0.4%가량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만 차트상을 보게 됐을 때는 꾸준한 우상향 곡선 저점을 딛고 반등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신한지주 역시나 비슷한 차트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는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5% 이상 넘게 상승하면서 88,800원대까지 지금 움직임이 나와주는 모습인데요. 증권가에서도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은행들도 최근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JB금융지주 그리고 BNK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회장들이 자사주 매입을 꾸준하게 하면서 이제 곧 밸류업 정책이 발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이에 발맞춰서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JB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6거래일 연속 매수하면서 주가도 이에 발맞춰서 차분하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5일 차트를 보게 돼도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그렇다면 금융주들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될까요? 지금 밸류업 정책을 먼저 발표한 대형사들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제부터 밸류업이 기대가 되는 지방에 있는 중소형 은행주들을 확인을 해야 될까요?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보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금융주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신의원님은 아마도 뭐 빅4 중에 하나를 고르실 것 같은데 이 네 개 중에 뭐 보세요? 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1등주를 거기서 선택하는. 1등주가 네. 시간이 가장 많아요. 무너질 때도 가장 늦게 무너지기 때문에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이 많고요. 당연히 제가 기본적으로 차트가 좋아야 가져온다는 거에도 네네. 부합을 합니다. 안 봐도 1등주 차트가 좋으니까요. 그쵸. 보나 마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등주를 일단 하는 그럼 게. 그럼 KB예요? 아니요. 지금 메리츠 금융주주가 스타트를 먼저 끊었죠. 아, 메리츠. 요즘에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왜냐면 카카오 때문에. 카카오가 지금 국민 주식이었는데 17만 원짜리가 3만 원 가다 보니 열불 터진 주주분들이 카카오 뉴스만 나오면 가서 원성에 댓글을 답니다. 근데 뭐 지금 다 뭐 떠나버리고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언론에서는 다뤄요. 카카오의 네. 추락의 이유. 근데 댓글은 거의 일치합니다. 뭐죠? 다 거기 언론에서 다루는 게 다 필요 없고 카카오가 성숙하지도 않은 열매가 익지도 않았는데 안 익은 열매들을 시장에 진짜 다 맺은 익은 열매처럼 내놓고 팔았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런 상황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하지도 않고 아직 성장기에 초입에 있는 거를 갖다가 다 상장을 시켜가지고 돈만 땡기고 날르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쵸? 주주분들은. 네.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대비가 더 되는 거죠. 메리츠 금융지주는 쪼개기가 아니라 그쵸. 합치기를 했거든요. 합쳤으니까. 그쵸? 정말 보기 드문 케이스거든요. 보통은 다 쪼개서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분식집 예를 들면 분식집에 파는 분식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네네. 그거를 예를 들어 내가 다 따로 체인점을 내는 거예요. 떡볶이 체인점, 순대 체인점, 뭐 오뎅 체인점 딱 다 따로 돼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다 각각에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정말 다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서 개인적으로 체인점을 분류할 정도의 수준에 올랐으면은 그 시장의 선택을 받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고 분식집 그거잖아요. 순대도 이만저만, 김밥도 이만저만, 뭐 그 정도 수준인데 네. 프랜차이즈는 다 분류해서 냈어요. 그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쵸. 이도 저도 아닌 실력인데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분식집이 그렇게 내면 지금 그런 경우에 해당됐던 것이죠. 카카오는. 근데 지금 메리츠 금융지주는 메리츠 증권과 메리츠 화재 이거를 오히려 합쳤는데 그것도 알맹이가 굉장히 탄탄한 거를 갖다가 또 합쳐가지고 한 번에 그 주식 하나만 사면. 그냥 그걸 다 누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얼마나 편해요.
카카오 주주분들은 머리가 터졌었단 말이에요. 내가 카카오를 갖고 있는데 자꾸 알짜들이 나가요. 자꾸 쪼개. 근데 네. 그거를 가야 되는지 카카오에 있어야 되는지 아까 말한 대로 알짜긴 알짜인데 성숙하지 않아서 가긴 그렇고 그것도 카카오에 가만히 있자니 자꾸 뭐가 빠져나가고 네. 그러니까 미칠 지경인 거예요.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내 돈은. 근데 메리츠는 그냥 메리츠 금융주주 딱 하나 하면은 알짜를 한 번에 세네 개를 한 덩어리를 한 번에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알짜입니다. 지금 메리츠 화재 상반기 순이익 9,977억 원 나왔는데 굉장히 좋아요. 예,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3% 증가했고 이게 상반기 순이익 1, 2분기 합친 상반기 순이익으로 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이러니까 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삼성화재랑 DB손보만 앞에 남았습니다. DB손보가 1조 1,241억 원이니까 메리츠화재가 거의 1조죠. 이제 1,200억 원 수준으로 따라왔어요. 하반기 때 역전할 수도 있어요. 삼성화재도 1조 3천억 원이니까 가시권에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메리츠 증권이죠. 메리츠 증권은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무려 70.1% 증가한 3,461억 원. 단기 순이익은 50.7% 증가한 2,434억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메리츠 증권과 화재가 이렇게 초알짜인데 실적도 다 사상 최대치인 이런 것들이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로 합치기 성장을 해가지고 메리츠 금융지주 하나만 사면 이런 순알짜 기업들의 실익을 그대로 내가 시세 차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몸이 편하게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메리츠 금융지주를 탑픽으로 일단 신혜원님은 고르셨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융주의 일단 합병 효과로 작년에 한번 주가도 레벨업이 됐는데 이제는 또 밸류업의 수혜도 한꺼번에 또 받을 수 있는. 박스권 돌파하고 그렇죠? 신고가를 그러니까요. 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계속 가고 있어요.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여기 올라타보는 전략을 한번 알려주셨고요. 저희가 아까 6가지 밸류업 정책 발표한 데가 금융사 빼고 콜마 홀딩스, DB 하이텍, HK 이노엔, 콜마 B&H, KTNG, 컴투스랍니다. 현대차기 네. 없나? 그게요. 요거는 한번 신 의원님이 한번 다음에 특집으로 여섯 개 한번 봐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또 이제 과규정 파트너와도 이야기 나눠볼 텐데 금융주 중에 역시 빅포 중에 하나. 봐야겠죠? 네, 이번에는 빅포 중에 하나인 신한지주 가지고 신한지주. 왔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BNK 금융지주 했을 때도 컨퍼런스 콜 주목해 보셔라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네. 당일 그 컨퍼런스 콜에서 잘 했는지 이제 주가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좀 이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4대 금융지주 중에서 한 기업을 좀 제대로 뽑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좋습니다. 가지고 온 기업인데 일단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상반기 순이익이 2조 7천억대로 반기 최대를 기록을 했는데요. 컨센서스를 이미 한 7% 정도 상회를 할 정도로 많이 나왔거든요. 네. 은행 종목들이 이렇게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좀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신한 쪽에서 컨센서스 상회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빌딩 매각했을 때 그때가 이제 최대 실적이 좀 잘 나와줬었고 네. 이번에는 대손 비용 적립에도 불구하고 일회성 요인들이 이제 좀 소멸되고 하면서 영업이익 성장으로 지금 다 반영이 되면서 이런 실적이 지금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투자자들과의 소통을 좀 자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진정성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이제 7월 달에 공시 발표했을 때도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 또 이번 이제 8월 21일에는 온라인 설명회도 개인 투자자들 네. 상대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매년 이제 진행하는 투자자들과의 소통 이런 이제 횟수만 하더라도 뭐 실적 발표회나 정기 주총, IR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한 450회 정도 이상 지속 추진을 하고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렇게 투자자들과의 소통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주가에 있어서 분명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특히나 이제 주주환원 을 이제 하려고 하면 당연히 자사주를 매입하고 이제 소각까지 가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7분기 연속으로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실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지금 신한 그 지주 쪽에서 밝히기를 PBR이 1배 이하에서는 자사주 소각 중심으로 주주 환원을 할 거고 만약에 1배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현금 배당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지금 신한지주의 PBR이 0.49배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올해는 주식 수를 이제 5억 주 미만 정도로 낮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자사주 소각만 하더라도 2022
2022년도, 2023년도 올해까지 걸쳐서 지금 한 2,400만 주 정도 가까이 소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재고 가치 이후로도 계속해서 자사주를 지금 또 다시 이제 매입을 네. 하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주 환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한지주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 PBR 밸류업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주들을 한번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쭉 가져가는 전략. 일단은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신고가 기록하면서 패턴이 지금 흐름 자체가 너무 좋은 상황이고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대형 금융지주사들이 일단 지난주에 증시 흔들릴 때 한번 조정받고 가격이 또 약간 메리트가 있어졌습니다. 이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선정해 보실 수 있을지 오늘 시장에서 시청자분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봤고요.